대전 미술과 해외 미술 교류의 장인 2017 대전 국제 아트쇼가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참여해 다양한 미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국제 미술 박람회에 장보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자리에서 각색의 붓이 뻗어나가자 글자와 그림을 담은 아름다운 캘리그라피가 순식간에 흰 도화지에 담깁니다. 글자에 산수화를 더한 캘리그라피 서체는 몽화 양영 작가 작품의 특징입니다. 이번 작품의 컨셉은 그리고 쓰고 새기는 이런 작품 전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이미지라든가 여기 대전에 대표하는 시인들의 시를 제가 작품화해서 콜라보레이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제 주된 작품의 요지고, 이번 작품을 통해서 글씨에 생명력을 넣고 또 이미지를 넣어서 글씨가 마치 딱딱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자유로운 느낌으로 이제 표현하려고 이런 작품을 많이 하고 있는, 지금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7 대전 국제 아트쇼가 대전 무역 전시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를 포함한 유명한 작가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2017 대전 국제 아트쇼는 180여 개의 부스에서 전 세계 20여 개 국과 대전 유명 작가들을 포함해 다양한 미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수준 높은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대전 국제 아트쇼는 5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18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외국 작가 20개국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 작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유명한 작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폴란드라든가 덴마크, 스웨덴, 미국, 러시아, 볼리비아, 터키, 유명한 화랑 관장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또 작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대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청년 작가, 젊은 작가들이 싼 가격에 그림을 많이 보급하고 있고요. 또 볼만한 전시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 시민들이 좀 많이 오셔서 이 전시회를 좀 관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람객들은 미술가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또 어떠한 작품인지를 작가와 오고 가는 대화를 통해 설레이는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관람객들이 단순히 작품을 관람하는 1차적인 소통이 아닌 작가와 자유롭게 대화해 풍부한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작가라면 형태와 색,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걸 관객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좀 더 이제 단순화시키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 갈등 그 사이에서 나오는 작가의 편이랄까, 그게 결국에는 제일 중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갤러리 메리엔으로 나왔는데요. 양순호 작가하고 그리고 여기 유근영 작가, 저하고 셋이, 김서대 작가하고 이렇게 셋이 나오게 됐습니다. 대전 국제 아트쇼는 많은 관람객 유치와 미술 시장이 형성되는 등 대전 미술계의 변화와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이렇게 미술 시장이 150여 개의 부스와 그리고 많은 작가분들 그리고 화랑 한 곳에서 이렇게 모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오셔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미술 시장의 자생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대전 국제 아트쇼. 지역민들에게는 새로운 문화를 접할 기회를, 미술인들에게는 지역과 국내를 넘어 세계적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CNB 뉴스 장보승입니다.